이제 하나씩 나갈게요. 자, 보시면 회계는요,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. 회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돼요. 그 다음에 회계는 일반적으로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뭐 재무회계, 원가회계, 그 다음에 뭐 관리회계 책 맨 앞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. 그거는 조금 이따가 책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. 아시겠죠? 예. 자, 회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뭐뭐로 구성되냐면 자산, 부채, 자본, 그 다음에 수익, 비용. 이 순서대로 총 다섯 개로 구분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책 안 보셔도 돼요. 네, 안 적으셔도 돼요.